만원의 만찬 시래기 정식 다 함께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드디어 맛을 보는 거예요. 이게 만원입니다. 야. 우와. 오. 야. 야, 진짜 부드럽네. 껍질 있는 건 나중에 씹다 보면 약간 지푸르기 씹는 그런 느낌인데. 그럼요, 오, 이거는 와. 아,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맛입니다. 이게 정말. 시래기를 먹는데 야 다른 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. 너무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게 보통 시래기가 누런데 야 얘는 색깔이 좀 다른데? 파릇파릇한데요? 이게 그 비법인가요? 불려놓는 건가? 불려. 마른 거니까 이제 불려서. 요거는 그 이 햇빛을 안 보고 예. 바로 이제 그 영장을 해서 아 이게 지금 영장이 된 예. 거죠? 네. 오. 예. 이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, 이게. 예, 예. 예. 아, 저 컬러가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염장을 하니까 네, 네, 네. 이 색깔이 나오네. 염장하면 파란 게 좀 유지가 되죠. 네. 예. 염장해서 아, 오, 염장하는 것도 처음 봐요. 원래는 그냥 말려 가지고 먹거든요. 우리도 맨 처음에는 말려서 시작했었어요. 근데 예. 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. 너무나 그 이 질겨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. 손님들이 이게 고무줄이야 뭐 시래기야 그러더라고. 예. 실패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나름대로 개발한 게 염장이에요. 그냥 염장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그럼 바로 그냥 그 이 소금물에 담가 그냥 담가 놓고 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이 막 담근 다음에 그냥 그 위에다가 큰 돌을 갖다 올려 놓으면 네. 오, 조만한 걸. 한 열흘 정도 있다가. 아, 열흘이나요? 네.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숨이 다 죽고, 네. 짠 게 다 배어있으면,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또 냉동실에 아, 네. 그 들어가는데, 예, 예. 흐른 물에다가, 그 통에다가 그냥 계속 그 하루 전에, 계속 그 이 물을 좀 물갈이 해가지고, 아. 이 나온 거예요, 이게요. 이 시래기는 예. 껍질 자체를 벗길 이유가 없어요. 이게 껍질이 있는 거예요? 아, 껍질 없는 게 어디 있어요? 그래도 연해. 통 그냥 통째로 주시더라고요. 보통 저 껍질을 다 벗기는데. 예. 그렇죠. 그 염장하는 그런 그 이 방법이 있어서 네. 껍질 자체가 부드럽게 염장을 그 이 하지요. 오, 부드러워. 그냥 그냥 쓱 부셔지네. 오, 대박. 또 껍질에 또 영양 성분이 많잖아요. 그럼요, 모든 채소에는. 그런 다음에 이제 된장과 가진 양념으로 이제 그 조리하면 맛이 이제 그 제대로 나는 거죠. 신기하다. 야, 요즘도 가마솥에 하는 데가 있네요. 아, 가마솥에도 아직도 와서. 와. 그럼 장작 데워서? 네. 장작 데워서요? 네네네. 어우, 쉽지 않을 텐데. 그리고 저 화력이 굉장히 뜨거워요. 저희 앞에서 계속 요리하고 그러니까. 그럼 여기 양념은 뭐 넣는 거예요, 선생님? 그 멸치죠, 멸치. 예. 하, 멸치 빠질 수 없지. 아. 맛있는 된장을 넣고요. 구수한 된장 넣고 같이 섞어주면은 나중에 시원한 맛이 있는데 이 들깨가루예요, 이게 들깨가루. 오. 예, 들깨가루 넣으면은 예, 시래기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. 뭐 마늘 좀 넣고. 이 재료들만 넣었는데 그 구수한 맛이 난다는 거죠? 푹 끓이면 구수한 맛이 골고루 오, 끓으면서 다 될 거야. 맛있겠다, 진짜. 진짜 비법을 다 아낌없이 알려주셨네요. 아, 뭐 비법 아니죠. 너무 간단해서 좀 놀랐어요. 아, 그래요? 저도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, 뭐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. 알겠습니다. 와. 오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사장님, 저희
그 시래기 말고도 콩비지도 알려주셔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콩비지는 또 처음 먹어봤어요. 아, 그리고 거끌거끌하거든요. 근데 굉장히 부드럽던데요? 아, 그러니까 요게 콩비지가 콩 자체만 가지고 갈아서 그 원액 그대로. 그냥 통째로. 통째로 그냥 그 이 콩비지 하니까 고소한 거죠. 그리고 단맛이 나더라고요. 그 뭐 설탕 같은 거 이게 비법일 것 같거든요. 아, 그것은 뭐냐 무슨 맛이냐면은 예, 시원한 맛과 단맛 비슷한 게 나는 게 밑에 무채. 아, 그 무채를 무채 깔아서 거기다 위에 끓이니까 그 맛이 나는 거죠. 무채? 말에 무채를 깔아놓는. 아. 이게 분무자 이렇게. 이렇게 가운데다가. 아니 이름은 시래기 정식인데 콩비지도 맛있고 다 맛있을 것 같아요. 저게 만 원이야. 푸짐해서 또 올래용. 못들하고 앉아 있어. 빨리 쳐먹어 이것들아. 빨리 쳐먹어 이것들아. 네? 아이 뭐, 선생님 지금 아이 이제 할머니 느낌 살리고 싶어서. 할머니요. 만 원의 만찬 시래기 정식 다 함께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드디어 맛을 보셨어요. 이게 만 원입니다. 야. 우와. 오. 야. 야, 진짜 부드럽네. 껍질 있는 건 나중에 씹다 보면 약간 지푸르게 씹는 그런 느낌인데. 그럼요. 이거는 와. 아,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맛입니다. 이게 정말 이걸 해 보고 싶었어요. 이 시래기를 콩비지에 이렇게 그거 괜찮다. 묻혀서 아, 네. 너무 잘 어울려. 네. 와. 깻잎 하나 올리세요. 마늘. 밥 위에다가. 아. 자, 대박의 맛. 시래기 조림의 비법은요. 시래기를 염장해서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 게 비법입니다. 아. 예.